100일간 100명의 스님에게 법문을 청해 듣는 대구 파동 법왕사의 37회 백고자법회가 100일 일정을 회향했습니다. 법왕사는 지난 토요일 4층 법당에서 100번째 법사로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불심 도문 스님을 초청해 법석을 마련하고 보살계 불명수계법회도 봉행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역사를 만들어온 이 백고자법회가 법왕사의 브랜드인데 앞으로도 계속 면면이 일어날 것이며 한반도 평화 통일에 원력을 그리고 기원했기 때문에 신도님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법왕사는 오는 23일 보성 대원사와 곡성 성륜사, 장흥 보림사로 삼사순례를 다녀온 뒤 30일부터 38회